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9인 정사각형 ABCD에 나타낸 이참수의 그래프의 일부이다. 이 그래프는 변 AD와 꼭지점 P의 접합 꼭지점이네, 이제 P가. B와 Q를 지나며, B와 Q를 지나며 CQ는 5이다. 자, B를, 자, 우리 이렇게 하고, Y, X 이렇게 잡읍시다. B점이 원점 되겠죠. 여기가 9가 되고 Q점은 9,5가 되겠죠. 여기 9,9가 되죠. 자, 그래 되면은 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꼭지점이 그 X좌표 값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X좌표 값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M이라 합시다. M이라고 그러면은 Y는 일단 그 최고차항의 개수는 지금 모르니까 또 A라 둡시다. A라 두고 X-M 이렇게 하고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됐습니까? P가 그러면은 N,9가 되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0,0하고 0,0하고 그 다음에 여기 9,5를 지나죠. 9,5를 지납니다. 자, 0,0을 먼저 넣읍시다. 0은 0을 넣으면은 AM 제곱 플러스 9가 되죠. 9,5도 대입합시다. 5는 A 9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9가 되죠. 지금 여기서 또 대입할 만한 게 지금 없죠. 일단 이렇게 놔두고 이걸 조합해야겠죠. 연립해야겠죠. 그럼 AM 제곱 A 대신에 그죠? 여기서 AM 제곱은 마이너스 9고 A는 마이너스 M 제곱분의 9가 되죠. 그죠? 여기다 그러면 A를 이대 대입하는 거예요. 5는 마이너스 m제곱분의 9. 9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m은 지금 m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단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m제곱도 0이 아니고, 양변에 m제곱을 곱합시다. 곱하면은, 5m제곱은 마이너스 9. 자, 이거 전개합니다. m제곱 마이너스 18m 플러스 81 플러스 9m제곱 되죠. 9m제곱 마이너스 9m제곱. 자, 이거는 일단 사라지고 98이 72, 7 올라가고 9이는 9, 16m 마이너스 9이는 9, 98, 72 되고 좌변으로 다 이항합시다. 5m 제곱 마이너스 162m 플러스 729는 0이 되죠. 자, 이 인수분해는 그냥 계산한 결과에 따라 따를게요. 복잡하기 때문에 1하고 5고 729는 27이 제곱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5735, 5213 마이너스 27 되면은 마이너스 162가 됩니다. m 마이너스 27, om 마이너스 27은 제로 되고 m은 27 또는 5분의 27이 되죠. 자, 이 m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m이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되죠. 그래서 27은 안 되겠죠. m이 5분의 27이 되고 자, 그래서 m은 5분의 27인데 물어본 거는 ap의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ap는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 m까지 그리니까 그대로 이거는 5분의 27이 됩니다.